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너무 많은 연락이 와서 수없이 받은 문자 가운데서 한 통 소개해드립니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이전부터 저는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오늘부로 저는 투표장에 절대로 안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뭐했냐, 자폭해라, 정신 차려라, 등신들 욕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안 됐고 70%라도 보기 안타깝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봤는데 박병석의 중재안이 양쪽에 받아들여져서 통과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절반의 성공으로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원한 대로 안 된 거 안타깝습니다. 속상하죠. 욕할 수 있고 더 잘해라 야단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올드 진보들이 오늘도 기다렸다는 듯이 문자 보내면서 저한테 난 앞으로 이제 투표를 안 할 거다 자랑들 하십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 제게 연락도 마시고요. 숱하게 때려치는 것밖에 못하는 올드 진보들 설득하는 것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힘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표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제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독을 써보냅니까? 창피합니다. 어떤 분 그러시겠죠. 속상하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블러핑을 왜 합니까? 나 이제 투표를 안 할 거야.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겁니까? 이건 무슨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이러니 애들 보기 부끄럽다는 얘기하죠. 잼딸들, 양심의 아들들 그런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아 그렇구나 몇십 년 지지해도 이렇게 결국 때려칠 거면 하지 말자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맨날 묻지도 않는데 잔소리하고 딱 꼰대질해가면서 꼭 필요할 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그리고 뭔가 계기만 기다렸다가 나 안 할래 솔모 외치시는 분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정말로 고만들 좀 하세요. 징징대는 것도 아니고. 거듭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되면 6월 1일 투표 안 할 거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선거 다 국진당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민주당 찢어 발겨서 엉망 만드십시오. 지난 2년간 민주당은 지지 끌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이낙연계에서 협치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가면서 붙들고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임 원내대표가 왔고 그나마 막판에 밀어붙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에 마지막 국무회의 할 때 절반의 성공일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검찰의 힘을 빼놓을 수 있는 법안이 올라갑니다. 어떻든 김오수도 사표 쓴다. 그 며칠 안 된 사이에 비인신 같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내가 그 정도 소신이 없으면 지난번에 대통령 만났을 때 사표를 계속 쓰고 오든가 이렇게 며칠 만나든지 그걸 뭐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알맹이가 없는 인간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국 고검장들 사표 쓴다? 쓰라고 하세요. 그거 뭐 대단하다고. 새로 뽑으면 됩니다. 검찰 좋아하겠죠? 오히려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50보 100보라는 말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게 100보라면 50보쯤 왔다면 신발 고쳐 메고 짐 빠질 거 없는 잘 묶고 다시 걸어가면 됩니다. 며칠 속상할 수도 있죠. 소리 지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절대로 투표하러 안 가겠다라는 말을 자기 일기장에 써도 부끄러울 텐데 민주시민으로서 유일하게 가진 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을 뭐하러 저한테 써서 보내십니까? 제가 오늘 받은 게 40통입니다. 전화번호 아는 게 저밖에 없어서 저한테라도 호소하겠다. 나머지 분들은 속상합니다. 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조금 기다리면 같이 나서서 할 게 생길 겁니다. 오늘은 충격이 커서 다들 지쳐 있으니 울고 속상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뭐 하지? 어떻게 해서 이 남은 거를 더 빨리 채우지? 긍정의 힘으로 해나갈 수 있게 끌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답드렸습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않으면 집안꼴 엉망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통령이라고 어디서 정말 돌아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에 가깝게 전국 돌면서 호소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이놈의 당선자가 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도 투표를 안 가는 게 맞겠다 이딴 소리 하고 싶으십니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투표를 안 가겠다 했으면 본인 결정대로 본인이 실천하세요. 뭐 알아달라고 우쭈쭈 해달라고. 나도 바쁘고 나도 속상해. 어제 저녁까지 어떻게든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김용민 의원, 최강욱 의원, 박주민 의원 열심히 일하는 거 만나고 얘기 듣고 격려하고 새벽까지 짤 편집해서 올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똑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문자 받으면 저는 오죽하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감정 배설구가 아니고 누구 심부름센터도 아니고 우리 순리대로 합시다. 평민당 때부터 민주당원이셨던 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알면 어른답게 성숙하게 하시고 아니면 소리 질러 그냥 인상 쓰고 이 새끼들 뭐 하는 거냐. 맨날 민주당만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막았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놓고 막은 겁니다. 장점을 보자면 그래도 3개 정도 통과되면 다행이겠다 했는데 4개 정도 됐으니까 아닌 것보다 낫다 생각해가면서 자, 이제 뭐하지? 어떻게 남은 거 앞당길까? 그거 생각하십시다. 제발 머리 좀 쓰고 정치는 늘 힘들었어요. 정권도 뺏긴 마당에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100%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다고 그만 살 거야? 정신 차리고 힘 모읍시다. 6.1 선거 포기합니다. 민주당은 이대로 안 됩니다. 저것들이 망해봐야 정신 차립니다. 민주당이 망한다면 적들의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희망의 끈을 기회를 놔버리는 사람들 때문일 겁니다. 아주 지긋지긋해. 뭐만 하면 때려치고 나가겠다고는 전부다. 가 차라리. 세상 밖으로 가. 징징대지 말고. 나이들 먹어갖고 뭐 징징대. 차라리 여성분들이 이럴 땐 더 속상한 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선생님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속에 있는 울분을 엄한 데다가 풀어. 힘 모아줘도 될까 말까 한데. 어제 저는 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사람 모으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떨려 나가지 마시고 그냥 뭔지 모르게 속상하다면 울어. 그리고 찌그러져 앉아있다가 투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투표. 우리가 25만 표 가까이 모자라서 졌는데 투표 안 하러 나가겠다? 열받으면 투표하러 가세요. 모든 지자체장 민주당으로 갈아치우고 국힘당 보란듯이 경기도도 이기고 서울도 이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 소리를 좀 질렀어요. 그래도 제 뜻이 뭔지 알아봐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만들 좀 징징대. 끝. 저는 곽상 곽동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